여기 조용히 깃들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. 해발 630여 미터, 높지 않으나 신령스러운 산, 김해 신어산입니다. 옛 사람들은 나라 땅 기운 좋은 곳에 어김없이 사찰을 세웠는데요. 신어산도 그런 곳이었죠. 신어산은 그 소금강산이라고 부르죠. 이게 보면 평풍같이 여름에는 전체를 보면 평풍 같고 또 둘레를 보면 부채 같고 그런 형국을 갖고 있죠. 사계절이 뚜렷한 산. 이 좋은 산이 품은 사찰 하나. 바로 은하사입니다. 여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은하사의 대표 얼굴, 대웅전입니다.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단아하고 정갈한 은하사. 오늘도 석탑 홀로 청정도량을 지키고 있습니다. 은하사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. 세상 사람들이 마음 모아 찾는 또 하나의 사찰이 있습니다. 바로 독림사입니다. 독림사 역시 허황후의 오라버니 장효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활짝 펼친 지붕 날개를 가진 독림사 대웅전. 그 자태가 사뭇 웅장하기까지 합니다. 가락국의 평안을 기원하며 건립한 독림사. 운물을 불러모으며 신비로운 기운까지 더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독림사는 신의 물고기, 신어산에 깃들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산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가보지 않고 이 산만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극락이 아닌가.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어디 가봐도 이 남한에는 신어산 같은 이런 산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곳에 사는 것 같습니다. 절대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. 그 염원을 받아들이듯 신어산은 오늘도 여전합니다. 구름 가득 머리에 이고서 말입니다.